네, 과학자들은 알아왔죠. 네, 얼마 동안 알아왔죠. 몰라, 대리 알아왔죠. 뭘 알았냐면, 인간의 뇌 능력이, 너 어떤 능력이 꾸며주겠지? 너 어떤 능력? 유지하는데 어떻게 유지하는? 차분하게 유지하고 집중되어진 상태로 유지하는 그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고, 네, 알아왔죠. 제한되어 있다는 걸. 그래서 심지어 더, 그렇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Because of은 전치사라고도 명사라고 해야 되지? 네, 뭐 때문에? 컨스턴트가 뭐죠? 지속적인 소음과 그리고 demand, 요구들 때문이죠. 뭐의 요구들? 도시의 삶의 요구들 때문이죠. 그리고 때때로 분사구이죠. 야기하는데 뭘 이야기해? 렉이 뭐죠? 부족, 뭐의 부족? 두뇌, 두뇌의 힘. 에너지의 부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러나 새로운 연구로부터, 스코틀랜드로부터 연구가 나타내죠. 대대로 나타내지. 넌뭘할수 있냐면, 증가시킬 수 있는데, 너의 두뇌 너의 뇌 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지. 뭐함으로써? 간단하게 내 공원을 거닐므로써, 산책함으로써 뇌 에너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형용사 부사 문제인데요. 네, 얘를 꾸며준 거니까 부사를 꾸며준 게 맞겠죠. 명사를 꾸며준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 그린. 여기서 보면 여기서부터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꾸며주는 거고, 이 안에 얘가 주어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어지. 여기까지 주어져. ING가 주어잖아. ING가 주어면 동사에 뭐가 붙어야 돼? S가 붙어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네. 이해됐죠? 다시 볼게.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 방문하는. 어디 방문하는? 숲? 녹지 공간을, 내 공원과 같은 녹지 공간을 방문하는 그것은 요구하는데 뭘 요구해? 스트레스. 줄이는데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그 아이디어는, 그것은 반드시 뭐한 것은 아니다. 반드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연구는 오랫동안 주장해왔죠. 대대할 주장해왔지. 뭘 주장했냐면, 녹지 공간이 가진다고 주장해왔죠. 뭘 가진다고 주장해왔어? 차분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해왔죠. 그리고 요구하는데 뭘 요구해? 더 적은 집중력과 주의를 요구하는 거죠. 뭐보다 바쁜 도시의 삶이 이때 두는, 네, 뭐 하는 것보다? 예, 요구하는 것보다. 그치? 동사를 받으니까 두루 봐야 되겠죠. 그들은 또한 집중했죠. 네. 그들은 또한 발견했죠. 대대를 발견했지. 뭘 발견했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사는데 숲이나 공원 근처에서 사는 사람들이 가지기를 더 낮은 레벨의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죠. 뭐보다?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도시 주로, 네, 둘러싸여, 어디, 콘크리트 둘러싸여 사는 사람들보다. 연구인데 스코틀랜드로부터 연구가 뒷받침해주죠. 뭘 뒷받침해줘? 이런 그들의 주장과 발견들을, 네, 뒷받침해주는 거죠. 그렇죠? 주어 찾기 문제.